불법적으로 가면 그 교도소에 수감으로 가죠, 수감. 수감되어 있는 범죄자로 가는 거고. 그래서 재살이 장점이 되게 많은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처세술이나 어떤 그 설득 능력, 어휘력, 이런 게 뛰어나고, 눈치도 빠르고, 순간 사람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습득하는 능력이 굉장히 좀 빠르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순진하지 않다로 가죠, 개인적으로. 많이 순진하지 않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생활에 유리하다. 그렇게 가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상황이나 환경이 이게 좀 본인이 좀 불리해진다거나 그런 형태가 되면 공경에 취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본인의 말과 행동과 어떤 처세나 이런 것들이 확 뒤집어지고 바뀌고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들어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이랑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옷을 갈아입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의 그 겉모습을 바꿔치우고 갈아치우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환경과 사람을 잘 바꿔치운다는 거거든. 자기 사람 있는 옆에 있는 거든. 그러니까 그 직업도 잘 바뀌기 쉽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직업. 직업 전변도 많이 따르기 쉽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유니폼을 잘 바꿔 입기가 쉽다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직업, 직장 뭐 이런 게 이제 잘 바뀌기가 쉬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재살은 그 야심, 야망이 좀 있는 편으로 간다. 그러니까 좀 겉으로 보이기에는 이제 팍 들춰낼 수 없는데 이게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품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완전 적진에 갇혀 있는 형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야망과 야심을 밖으로 팍 표출할 수 없지만 내 머리에서는 지금 막 생각하고 전략을 구상하고 막 이러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이 긴박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그런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이 야망과 야심과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계속 지금 생각하고 꿈꾸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겉모습으로 잘 보이진 않지만 내면에 그런 게 있다. 하여튼 이 지금 적진에 지금 딱 지금 혼자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그런 신분과 어떤 자기의 모습을 확 드러내면은 작살나는 거니까 이거를 억누르고 한이 서려 있는 거죠. 이거를 펼치긴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금 했다가는 작살나기 쉽고 그러니까 자기의 꿈과 마음 어떤 정신적인 그런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정신적 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인하다. 정신적으로 무장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험난한 세상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살이 태어나는 원리가 뭐 요렇다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재살이 이제 그 일지에 있으면 어떤 가정 환경 집안에서 이제 배우자가 아니면은 내가 어떤 그런 깨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형태로 가기가 쉽고요. 그런데 뭔가 활동성이나 변동 이동성은 좀 제한적이다. 아니 그 활동성이나 운동성은 좀 제한적인 공간이다 이렇게 의미를 하면 돼요. 배우자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여기 부모 자리에 있으면 부모 형제 중에 그렇게 머리를 많이 굴리고 깨를 부리는 그런 형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요. 시주에 있으면 이제 자식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연지에 있으면 이거는 그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 형태의 그런 분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있으면 내가 이 시기에 어린 시절에 좀 그랬다. 여기 월지에 있으면 그 20대 40대 초반에 좀 그럴 확률이 높겠죠. 여기 있으면은 40대 60대 여기 있으면은 말년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떤 월지에 있다. 그럼 20대 40대에 내가 어딘가에 그 갇히고 속박되고 뭐 이런 형태의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재살이 있으면 이 시기에 따라서 한 번씩 그런 어떤 관제 구설수가 따라가지고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관제 구설수가 따라가지고 그런 저기 큰집 들락날락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뭐 병원 뭐 이런 형태로 또는 활동성이 굉장히 위축되고 제한되어 있는 공간에 이렇게 놓인다든지 그런 공간에 살아간다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죠. 이 위치에 따라서 이 시기에 따라서 그대로 해석을 좀 해주면 돼요. 그런 부분은.
근데 이런 형태의 제사를 하나로만 갖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 12신사를 항상 다른 나머지를 모두 해석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살짝 그 김장 다 하고 위에 그 깨뿌리듯이 그 정도로만 써먹으시면 돼요. 김장 하면은 싹 양념 버물러서 싹 말아가지고 싹 섞은 다음에 김치통에다 넣고 위에다 살짝 깨뿌리잖아요. 그 정도로만 이 12신사를 써먹으시면 돼요. 항상 이 제사를 있다고 사기꾼이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관제 구설은 제사 아니어도 항상 따르던데요. 그러니까 이 관제 구설이 상관과 편관이 되는데 이 상관과 편관에 제사까지 붙었다. 그러면은 더욱더 관제 구설 수가 많이 따르겠다. 이런 식으로 활용 응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그 유금이 편관이면서 제살이다 그러면은 관제 구설수나 시비 구설수가 많이 따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있어도 어떤 그런 그 불법적이고 탈법적이고 그런 공간에 내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놓이는 현상이 발생을 돼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든지 나와 연관이 되든지 이런 형태로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어쨌든 내가 그런 환경과 잘 그 엮인다는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아까 또 말했잖아요. 이게 이제 또 상관으로 쓰는 이런 형태다, 무토다 그래도 그런 형태의 항상 좀 송사 시비 관제 구설 시비 구설수가 따르는 공간이나 환경이나 내가 계속 노출이 돼. 내가 보이는 공간에 그런 것들이 많아. 이런 형태로가 쉽게 잘 놓인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통 사람들은 뭐 한두 번 본다면 이런 사람 한 열 번 본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직업적으로 아예 그냥 어떤 수사, 조사, 법조계 뭐 이런 형태로 이어져 버린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작은 공간에서 제한되어 있고 구속되어 있고 속박되어 있는 연구, 기획, 설계, 창작, 의료기관이나 수사기관, 조사기관 이런 형태에게도 많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원래 12신사리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얼마나 다른 것들과 연결을 해가지고 잘 써먹느냐에 따라서 고수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나겠죠. 극단적으로만 다 보면 안 된다니까 이거를 폭넓게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이 사주에 너무 빠져들기보다는 이 사주와 인생을 찾고 이 결합시켜보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사주와 인생을 결합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보는 습관을 하면은 자꾸 이 합법과 불법에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경계선에 놓이기가 쉬운다든지 아까 좀 그런 제한되어 있는 공간에 좀 놓인다든지. 그러니까 제살이 대운에 들어오면은 그 시기 내에 그런 잔머리 쓸 일, 머리 쓸 일, 어떤 구속과 그 어떤 환경에 갇히는 일, 제한된 틀 안에 살아가는 일, 뭐 이런 현상들이 자주 발생을 하게 돼요. 제살 대운에 걸리면 내가 그러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이거나 나랑 엮이거나 이런 현상이 많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 제살 대운에 어떤 분은 그 강도를 막 때려잡고 막 이러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미국에 살았는데 그분이 강도를 막 때려잡고 그래가지고 역으로 포상이나 어떤 상장도 받고 뭐 그랬었다고도 하던데 근데 그런 현상이 제살 대운에 심하게 많이 발생하고 제살 그 세운에는 오히려 이제 자기가 어떤 그런 형태로 당하기가 쉽죠. 제살 대운은 그래서 제살 대운에 제살 세운에 그런 관제 구설수 시비 마찰 이런 형태가 많이 따르기가 쉽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병원 이런 형태에 많이 간다. 병원도 창살이거든요. 공간이나 어떤 운동성 활동성이 제한되어 있는 공간으로 갇혀버리는 형태 이렇게 그래서 이 그 제살 대운을 한번 만나면은 그 사람이 아주 영악해지죠. 영악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기꾼과 송사 시비야 이런 관제 구설을 이 10년 동안 겪게 되면은 그 환경 세월 세상 속에서 내가 모든 걸 다 습득하고 마스터하고 그런 쪽에서 이제 빠삭해지는 거죠 사람이. 그래가지고 제사론을 지나가면은 아주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그런 상황 환경 인간관계 돌파구를 모색하고 잔머리 굴리고 머리를 써가지고
상황을 자기한테 유리하고 좋은 쪽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능함이 이제 생겨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제에서가 가장 심하게 쉽게 발생하는 경우가 이제 경오 이런 형태로 이제 정관을 이런 식으로 두고 있는데 이제 세운에서나 대운에서나 이런 재살이 들어와가지고 이 정관을 때려팰 때 이럴 때 이제 관제 구설수 성사 12 마찰 구설수가 많이 따르죠. 이럴 때 그래서 이 재살운에는 너무 이게 나서고 나대고 까불고 활동하고 어떤 오지랖 피우고 뭔가 이렇게 너무 활동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압력이 들어오기가 쉬운 거죠. 너무 나서고 나대고 활동하고 운동하고 대외적으로 크게 활동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재살운은 재살 활동과 자기의 그 발언권과 어떤 요런 것들을 강하게 쓰지 않는 형태가 유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면 뭔가 압력이 들어와서 좀 자기의 활동성을 위축시키려고 한다. 강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내가 어떤 활동하기 힘든 공간에 제한돼 버리는 운이 재살이니까 이그 운동하는 공간이 내가 적지 않은 공간에서만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송사십이 관제 구설수가 많이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적군 한복판에 내가 숨어가 있어야 돼. 몰래 숨어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계속 지역 내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들켜가지고 잘못하면 관제 구설수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깩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극단적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재살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재살운에 다 그렇진 않아요. 또이안 좋은 거 아까 이걸 얘기했잖아요. 경호 요런 형태라고 경호 이렇게 정관을 쓰는 경금 일간이 자대운이나 자년 요런 형태를 만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요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게 그 나쁘다 좋다로 절대 보시면 안 돼요. 나쁘다 좋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 자체가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밖으로 표출하고 표현하고 활동하려는 에너지가 자체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 재살이 들어와가지고 강제적으로 나를 어떤 틀 안에 지금 계속 그 가둬놓고 제한시키려고 하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력하게 또 재살운에 이 거부 반응도 좀 일어나기도 해요. 사람들이. 이 사유축 그룹에서 경금 일간이 지금 이 묘목을 만나면은 이게 이제 재살이 되거든요. 그렇죠? 재살이 되는데 지금 이 재살 전이 이제 묘 전의 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묘에서는 완전히 지금 절지 상태에서 이 경금이 태지로 지금 넘어오는 단계. 그러니까 즉 완전 끊어졌다, 없다, 완전히 숙이고 막 이러고 있다가, 지금 절지에서 태지로 나오는 형태는 이렇게 막 이러고 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들이미는 형태의 형국이거든, 재살 자체가. 그러니까, 재살 때는 내가 지금 대내외적으로 팍 활동을 하고 뭔가 실행시키고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준비를 하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세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재살에. 그래가지고 이 재살의 어떤 계획과 어떤 그 기획 설계 어떤 요런 거를 통해서 그 미래지향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과 그런 환경적으로 협조 그래서 이제 새로 스타트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서 어떤 후원이나 스폰서 요런 것들을 또 역으로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거망동하고 까불면은 이제 좀 사회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환경적으로 그 압력이 싹 세게 들어와가지고 관제 구설수 인간관계적으로 마찰 구설 요런 게 많이 이제 따르기가 쉽다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재살 대운이 들어와도 이 재살운이 들어와도 이 시기에 좀 머리를 많이 굴려요. 머리 꾀를 많이 부리고 그래서 이 재살운에 그런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과속 또는 음주운전 불법 탈법 어떤 송사시비에 휘말리기가 쉽다. 내가 그런 걸 하지 않더라도 괜히 그런 거랑 엮이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이 재살이 있는 사람이 앞으로 운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봐가면서 이 재살 그 천재적인 두뇌를 활용해야지 운이 없는데 이 재살을 자꾸 썼다가는
이제 본인께 본인이 걸려들 수가 있다. 그래서 탈이 날수 있다. 이런 형태로 좀 제사를 완벽한 그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날의 검.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좋다 나쁘다로 풀이를 하는 게 아니고 요런 특징이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